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은 복음. 오늘 새벽부터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또 지난 주일에도 역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1장만 3번 오늘 이번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고요. 예,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번에 또 저희가 묵상하고 새벽 시간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하나가 우리 안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안에 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신앙 인생의 하나의 이정표와 기념비가 되는 갈라디아는 갈라디아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미진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외우고 그것도 다 외운 사람도 있지만 늘 조금 못 외운 사람도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조금 길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까지는 되는데 뒤에 가면 얼버무리고 묻어가는. 예.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역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사랑과 희락과 가면 벌써 귀찮아지죠. 뭐 오래 참음인지 화평인지 충성인지 막 거기 헷갈리면서 약간 또 귀찮아지면서 끝까지 샤펜을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는 언제나 미완성 교향곡이 되는. 근데 6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영향력은 정말 막강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갈라디아서 확 뛰고 가자. 옛날 일제시대 영어 공부 방법은 뭐였어요? 사전 찢어서 먹는 거였죠. 저희도 그런 전설을 들었는데 사전 한 장씩 찢어가지고 외우고 이렇게 먹는다. 배고픈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 초점을 맞추려고 그럽니다.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는 복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한마음교회를 이루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동질성은 뭘까요? 동질성은 먼저 한국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는 속성이 하나 있겠죠. 한국 개신교 그리스도인. 한국 개신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는 또 수많은 속성들이 그 안에서 쪼개질 수 있겠죠. 잘게 한국 개신교 그러면은 교단이 많잖아요. 예, 뭐 왜 많은지 뭐 처음에는 이유가 있었지만 나중엔 이유가 없죠. 어쨌든 많은 교단이 있어요. 뭐 장로교만 해도 100개가 넘겠지만 그 안에 유파들이 조직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루터교, 또 기타 그런 작은 교리적인 특성을 따라 아니면 출생 배경을 따라 그런 교파들이 또 나뉘어지겠고요. 그 안에서도 또 신앙 속성에 따라 다르겠죠. 체험을 중요시한 아니면 말씀을 중요시하는 아니면 예전과 예배 의식을 중요시하는 교회력과 절기를 중요시하는 아니면 선행과 어떤 열매를 중요시하는 개개인의 속성에 따라서 그 가운데 또 유형이 막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100가지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그러나 하나의 유니폼, 다양성 속에 하나의 유니폼, 기독교인이라는 그걸 가지고 여기에 모여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이거는 교회적인 동질성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개개인적인 동질성을 갖고 본다면 지정학적인 어떤 디아스포라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죠.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흩어져 온 사람들,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이라는
동질성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각각 다 달라요. 어떻게 여기를 오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회사를 따라 온 사람, 단기로 온 사람, 장기로 온 사람, 아니면 유학으로 온 사람, 아니면 어떻게 하다 온 사람, 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오다가 그냥 계속 오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유형도 있고, 와가지고 2세가 벌써 두 번째 세대를 이룬 사람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 세대인 사람도 있고, 절반의 세대도 있고, 그 다음에는 다문화, 또 독일 가정을 이룬 독일 사람과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고, 또 그 외국인과 가정을 이룬 세대도 있고, 그 다음에 새칭 기러기 가족도 있죠. 예, 여기저기에 가족이 흩어져 있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자녀들과 함께 와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불안정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고정적인 셀러리를 받는 직장을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직장을 찾는 분도 있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동질성이 또 많은 거죠.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자세히 보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집단, 불안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런 복합적 속성의 공동체가 언제나 많은 경우의 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우의 수 안에 우리는 있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모이면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 있던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어디 가든지 조심해라, 다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을 조심해라, 옛날에는 회사에서 그런 교육을 다 했을 거예요. 시험질 때는 그런 교육 안 받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나 봐요. 옛날에는 다 교육받죠. 한인사회 가면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그리고 거기는 다 소문이 흉흉하고 소문나고 다 그러니까 관계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특히 한인교회 같은 데 가면 정말 조심해라, 거기에는 소문의 원상이고 별 사람들 다 모였으니까 거기에는 뭐 가지 말라는 사람들도 회사도 있을 거고요, 또 조심해라는 회사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거기 가면 교회에서는 말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있는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마라, 또 남들을 잘 신경 쓰고 배려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각자가 존중받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 그런 거죠. 30년 전이 이제 되어갑니다. 제가 독일에 온 지가 이제 30년이 되어가니까 제가 유학생 사회에 몇 년간 이제 공부하면서 몸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이 유학생, 한인 유학생 사회 한 200여 명 가까이, 애들까지 다 한 200여 명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유학생의 전성기죠.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거의 가서 한국에 가서 교수가 되거나 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한 200명 가까운 이 한국 유학생 사회죠. 거긴 뭐 다른 교민이 전혀 없었으니까 유학생들만 있는 거죠. 근데 그 유학생들이 이제 뭐 개인 집도 얻어 있고 대부분 기숙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상당수는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결혼해가지고 공부하러 온 거죠. 왜냐하면 대학원을 마치고 유학을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가서 교수를 하려고 스케줄을 잡으면 되게 결혼을 하고 이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외가 같이 공부를 하거나, 여기도 그런 분들이 지금 있어서 이해가 금방 가실 건데, 유학생 때 결혼을 했었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 젊죠. 20대, 뭐 심하면 20대 중반도 있고 그다음 20대 후반이 많죠. 그리고 좀 늦게 오면 군대 갔다가 뭐 이렇게 하고 대학원 하고 뭐 회사도 취직하다가, 아니면은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다 유학 오고, 그러면 30대 초반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저도 30대 초반에 왔으니까 어린 아이가 있고, 그런데 그 유학생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처음에 와서 느끼는 게 호칭이에요. 호칭. 극도로 서로를 조심하고 배려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누구 엄마라고 그러면 누구 엄마? 그렇게 부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사회에서는. 예, 예, 사랑해 아빠. 어이 사랑해 아빠. 오늘 뭐 기분 좋은가 봐. 예, 그러면 깊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이제 어느 날 이유도 모르게 사람들이 자기하고 멀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면 그 말을 잘못한 거예요. 어이 사랑해 아빠. 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저 사랑해 아버님. 20대 후반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학생회에서 한번 호칭 문제로 심각하게 난상토론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사랑의 어머님. 예. 서로 그래요. 20대 사람들이 예. 그런 거예요. 가람이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빛의 아버님은 예. 지금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깍듯이 인사하는 것은 불문율과 같았습니다. 제가 잠시 유학생 교회에 몸을 담았었는데 예, 근데 목회하지 않고 잠깐 있었고 제가 그냥 참석해서 제가 성가대 교육자가 된 이후로는 제가 성가대를 못 써서 아쉬웠는데 예, 성가대를 잠깐 설 수 있었고요. 그 교회에서도 역시 서로를 극도로 배려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배려한다는 게 뭐냐면 각 사람의 입장이 잘 반영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 몇십 명 안 되잖아요. 교인들이. 그리고 다 같은 또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입장이 다 배려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주일날 예배에 갔을 때 그 전에 그 레포어 형성. 서로를 또 인사하고 알아보고 예,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거기서 뭔가가 또 상처가 되면 일주일이 불행해. 예, 서로를 그래서 굉장히 예, 그래서 예배 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물론 예배 시간은 잘 지나갑니다. 잘 지나가고 예배 후가 또 굉장히 활성화돼요. 예, 친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야 되지 않는 예, 그런 친교 시간을 잘 꾸려야 되니까 예, 거기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과 유학생들이 각종 비상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예, 동원해서 그 친교 시간을 잘 꾸미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배려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 또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불행해했습니다. 마치 그래야 될 우리가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거나 모두가 불행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예, 특별한 사회에서 예, 제가 겪은 사회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사회의 경험이었습니다. 예, 어떤 한 사람이 상처를 입는다 하면 모든 사람이 우울해하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이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어떤 공통된 가치를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모두가 한 방향, 한 목표를 향해 가는 신앙 공동체, 그건 굉장히 이단적이에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신앙의 형태가 다른 법이고 각자의 삶의 처지가 달라요. 아니, 다 같은데 유아가 왔을 뿐인데 그런데도 모든 사람은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의 역할은 그 교회에서 사실 분명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것, 회의를 주관하는 것, 글쎄요. 목회자의 역할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고정된 목회자도 물론 있을 수가 없었고요. 목회자의 역할은 아주 약하고 아주 조심스러운 거였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어떤 그런 구성원들을 처지를 생각을 또 그런 입장들을 교회가
어떤 넘어서지 못한다면, 어떤 넘어서는 방향성을 주지 못한다면 교회는 그 사람들의 성향, 처지, 기질, 성분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지요. 예.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은 모이는 걸 좋아하고 이 사람은 모이는 걸 싫어하는데 그건 셋이 있는데 어떡하겠느냐고요. 그 사람들의 성향을 존중하고 그렇게 가야 하겠지요. 교회 멤버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몰두하게 되면 결국 그 멤버들의 속성을 넘어선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런 멤버들이 모여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저는 꼭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 팀 다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칼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칼라를 교회에다 적용한다면, 한국교회로 적용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강남에 있는 교회, 강남교회, 강남 따라 강남교회, 혹은 강북에 있는 교회, 전통교회, 혹은 실향민교회. 영락교회는 실향민들이 세운 교회죠. 실향민교회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들은 한경직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 이어가면서 이북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다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죠. 이북의 뿌리를 두고 있고 프린스턴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북 문제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어야 하죠. 네, 그런 분들이 목사님으로 모셔지게 되는 거죠. 또 농촌에 있으면 농민교회, 공단에 있으면 공단교회, 해외로 나가면 교포들이 1대, 2대 뿌리를 내고 살아온 교포교회, 또 이민교회. 이민교회,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그리고 브라질과 남미, 그리고 당연히 캐나다와 미국. 그들이 모인 삶의 형태, 모인 사람들의 속성에 따라서 신앙 칼라, 교회들의 칼라가 정해졌죠. 그래서 미국 이민교회의 3대 불문율, 주일 성수 얘기하지 마라, 11조 얘기하지 마라, 또 하나가 뭐였는가 잊어버렸어요. 예, 그런 3대 불문율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로 다시 돌아가면 예, 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를 우리가 감정이입하기 위해서 이걸 예시를 드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의 터키죠.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바울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의 타겟이 되었던, 즉 예수님이 부탁하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세계, 즉 유럽, 지중해를 중심으로 가려면은요, 예, 일단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길리기아, 그리고 저쪽 터키, 당시에는 소아시아, 로마령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소아시아. 물론 당연히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무대가 되기도 했던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가지고 유대인 회당들을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복음의 전도의 두 가지 도구는 뭐냐면, 하나는 유대인 회당, 둘째는 헬라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회당이라는 거점이었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복음을 들으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가능성에 불과했어요. 그 대신에 거기에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나아가야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그래서 유대인 회당과 헬라어라는 두 개의 도구를 타고 복음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가는데 장애물은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아니죠.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그 걸림돌이에요.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났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수치이고 신성모독에 가까웠고요. 헬라인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스토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일단 벽을 넘어야 되잖아요. 이 복음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뭔가 자기들의 선민의 자존심은 어떡하지? 즉 자기들의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이 복음을 대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어? 예. 십자가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처럼 생기고 그래서 변화의 감격에 그리고 그 은혜가 주는 자유함에 너무나 벅차서 감격하고 떨고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적인 속성이 난 지 8일 만에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유함이 됐고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이나 상전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다 자유자고 자유인이고 한 성령을 받아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신다. 네,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뭔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그래서 유대인 회당은 또 갈라디아 유대인 회당은 그리스도인들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니까 유대인 회당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깨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늘날 무슬림들이 이렇게 살해를 하고 박해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러면서 그런 핍박이 가해오는 거죠. 핍박이 가해오면서 동시에 외우 내환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자기 기질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 공부를 했는데 아 누구는 아, 저는 3대째 서당에서 배웠고요. 네. 우리는 이게 한학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논리가 딱 서지 않으면 저는 움직이지 않아요, 목사님. 네. 그래서 말씀이 좀 똑바로 이렇게 좀 딱딱 떨어지게 해주이소. 네. 안 그러면 나는 다른 데 갈 거니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때 누가 우리는요 지금 4대째 순복음이에요. 오늘 교회 문제는 저는 성령 체험이 없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장로님 기도 안 하잖아요. 네. 목사님 기도 더 해야 돼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 다 받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예, 한마음교회 개척이에. 예, 그래서 어떤 성령 집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공통으로 기도 제목이 한마음교회 목사를 초청해서 이번에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수련회 가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 가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 성령의 은사란 뭐를 말해요? 그게 힘들죠. 누군가 와서 계속 그렇게 푸쉬를 계속 하고 있으면요. 응? 웃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그런데 기도하고 있어요. 네. 목사님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부담돼. 네, 저는 뭐 성령의 은사 좋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또렷함 좋아요. 그 다음에 누군가는 와서 또 목사님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신자가 무서워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네, 이게 지금 성도들이 밖에서 사는 삶 보니까 형편없어요. 목사님 죄에 대해서 설교해 주세요. 어떤 남자 성도는 와서 제자 훈련한다고 그러면서 설거지도 안 하고 그거. 네. 목사님 설교 때 꼭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설거지? 네, 제가 잠깐요. 제가 기록해 놓을게요. 설거지, 네, 설거지, 설거지를 잘하자. 네. 결국 뭐냐면 우리의 기질과 그걸 넘어서지만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 신자들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유대교 회당에 있으면은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쭉 단계들 있잖아요. 제가 유대교에 없어봐서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공동체 단계들 있죠. 예,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율법과 그 규율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게 상당히 질서가 분명하죠. 네? 질서가 분명하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게 싹 없어진 거예요. 아니, 없어졌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때 노래한 것처럼 예수 믿고 놀러 왔네, 놀러 왔네, 예수 믿고 놀러 왔네 금요일 날에. 그러니까 캠프하이어 때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눈물로 한번 기도하고 나고 그 다음에 없어. 그 다음에 또 막 사치기 사치기 사뽀뽀 막 그럴까 봐. 막 바바리 있고 바바리 있고 하와이 막 놀고 막 너무 좋아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어. 막 은혜 안에서는 막 다 되는 거야. 막 다 좋아.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 질서가 없어. 뭐 단계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방종한 거예요. 방종한 거예요. 예. 우상에게 바친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그 다음에 누구는 또 약주를 또 많이 드시네. 왜요? 그랬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대요. 이제 우리는 율법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약주를 막 드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거야? 맞은 거야? 네. 근데 이건 아니지. 비둘기파와 매파가 있으면 누가 승리할까요? 항상 매파가 승리하죠. 네, 매파가. 네, 니들 이거 다 가짜야. 다 틀렸어. 이거 예수의 도. 이거 완전히 다 가짜야. 즉 은혜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문제는 방종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종과 구별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멍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빚도 안 갚아. 응? 그래 자유하게 하셨으니까 빚도 안 갚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의무도 하지 않아요. 네. 주일 성수 이런 게 자꾸 마음에 걸렸는데 제가 복음에서 설교하니까 누가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참 자유하게 됐네요. 제가 들으면서 걱정이 돼. 그 얘기는 꼭 다음 주부터 교회를 꼭 난 나갈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통보 같아 들려서 그게 아닌데. 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려고 하셨지만은 단서조항이 많아요. 네, 밑에 별표 밑에를 잘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나 그런 거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긴급하게 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역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율법 성향, 그 배타적인 성향으로 역시 사람들을 다시 설득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상한 종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바울사도는 변질된 유대교, 유대교는 복음이 아니에요. 유대교는 선민의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변질된 종교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것을 명백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종교를 차별하거나 종교를 우열을 두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는 엄밀한 무엇이 답이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유대교는 변질된 종교예요.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 그래서 유대교를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종의 그 종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종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의 삶. 뭐 종의 종교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래서 종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자녀의 삶. 그래서 종이 되어 가지고는 우리는 결코 행복하거나 그 다음에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배려를 받아도.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어떤 규율 안에다가 얽어매려는 것은
질서 안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종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면 은혜는 방종이냐? 그러면 복음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냐?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모든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결국 그런 게 되는 거냐? 그럴 리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오늘날에 다시 리더십이 조명을 받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서번트 리더십,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섬긴다 해보니까 그게 돼요? 되냐고. 모든 사람을 섬긴다고 하니까 결국은 부정적인 사람이 왕노릇하는 게 되잖아요. 응?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누가 섬겨줘도 흥이야, 흥. 그러니까 다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한 명이 불행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다 불행해지는 유학생 사회. 저 사람 왜 그럴까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 말에 삐졌지? 한나야? 주원이야? 어, 다 하냐, 다 하냐? 그럼 누굴까? 그 제3자를 또 찾아내죠. 일주일 동안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사도가 얘기를 갈라디아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람의 기질과 성향과 성분과 처지와 그리고 그것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관계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하면 DNA예요. DNA. 물론 DNA 안에는 그 유전 정보가 들어있죠. 그 사람의 유전 정보가. 그러나 그 DNA가 일으키는 일은 공통적이죠. 그래서 요즘 뭐 항암제라든지 무슨 그런 치료제로 DNA 백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상식적으로 배운 그 지식만 가지고도 DNA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 정보가 어떤 설계도 같은 거죠. 그래서 그 DNA를 가지고 백신을 만든다, 질병을 치료한다. 지금 그런데 또 요즘은 RNA 얘기가 나오죠. RNA. RNA는 뭐냐면 DNA가 설계도라면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고 공장에 보내야 되는데 설계도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가서 전해주는 게 RNA. DNA에서 이제 제품을 만들도록 주문서 같은 거죠. 주문서. RNA. 왜냐하면 그것은 쉽게 변형이 되고 또 생산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RNA를 가져다 주면서 그 정보를 가져다 주니까 앞에다가 M자를 붙여서 메신저 RNA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갖다 주니까 재료를 갖다 주는 트랜스포트 RNA, 그래서 tRNA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리보솜에서 그것을 만드니까 뭐 rRNA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도 맞게 되는데 뭐 간염이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든지 결국은 그리고 항암이든지 근본적인 백신을 만든다고 하면요, 그건 그 사람이 성향이 어떠냐 하는 것을 넘어서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더 분석을 하겠죠. 그건 이제 과학자들의 몫이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구별이 없는 거죠. 구별이 없는 거예요.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 검증된 게 없다. 그런데 또 미국에서 긴급히 실험을 하고 보도된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도 괜찮다. 예? 뭐 혈전 문제가 있는데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괜찮을 거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은 과학자들의 확신이죠. 왜냐하면 이 DNA 차원까지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사람이 흑인종이냐 백인종이냐 황인종이냐에 뛰어넘는다. 혹은 남자냐 여자냐 65세 이상이냐 이하이냐 이런 점을 뛰어넘는다.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병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 단위로 내려갈수록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DNA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무슨 과학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기초 단위라는 면에서 제가 DNA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이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 그리스도인의 영생까지 가는 생명의 유전 정보, 그게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DNA. 그런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죄가 거기에서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변이를 일으켜요. 이 RNA는 DNA와 달리 줄기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서 훨씬 더 변형이 잘 된다고 그래요. 변이가 잘 일어난다. 10만 배에서 100만 배까지 변종이 잘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가 변이를 일으키는데,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말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 DNA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예요, 정보. 여러분, 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세포가 또 그 속성이 어떤 정보의 문제라는 게 재밌지 않아요? 정보. 그 다음에 기억이에요, 기억. 그 정보를 통해서 기억을 거기다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과 전달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하고 많이 닮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유학생이냐 아니냐,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그 사람이 장로교회 출신이냐 순복음교회 출신이냐, 아니면 비판적인 사람이냐 수용적인 사람이냐, 뭐 ISTJ 한국 사람의 대부분인 MBTI 계열이냐, 아니면 저같이 ENTJ 전형적인 목회자 유형이냐, 상관이 없이 DNA는 DNA이고 RNA는 RNA라는 거죠. 복음은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압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의 변종에 대해서 답을 준다는 거죠.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정보를 우리 안에 기억시키고 가장 깊은 곳에 입력시켜서, 즉 복음의 의식을 심어서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압도해서 우리를 다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죠. 우리는 그 복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죠. 성격이 급한 사람이나 느린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충청도 사람이나 AB형이나 A형이나 그 복음의 백신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바울사도는 그 얘기를 목놓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이 세웠을까요? 백신 공장 세운 거예요, 백신 공장. 사람들에게 복음은 믿으면 그걸로 끝이고 그 다음에는 규모가 없다, 다 지약이 나릅니다, 지가 복음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DNA는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아까 윤덕현 집사님이 성삼위, 그러니까 삼위일체 사역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것을 연구해서 개발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예. 전하는 자가 없이 듣겠느냐.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했습니다. 나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적이 있느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받고 십자가 은혜를 받았는데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 기지를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사람을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유대인을 넘어서지 못하고 헬라인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양육자가 나선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가 타 성령 안에서 이 DNA를 받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DNA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좋은 일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DNA가 내 안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소프트웨어가 깔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성장에 우리가 함께 반응해 줘야 돼요. 함께 반응해 줘야 돼.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장의 원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고요. 그 반대는 뭐냐면 사람의 기질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기질대로. 예수 믿고 기질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것은 결국은 변종에게 지는 거예요. 복음의 변종이에요. 복음의 변종. DNA가 변종을 일으킨 거예요. 이런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상식 차원에서 들어주세요. 또 그거 가지고 또 하지 말고 그냥 아니면 나도 그냥 공부해버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게 왜 나의 복음이냐면 내 복음이냐면 그게 자기에게 적용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맞았어요. 영국의 90세 노인이 제일 처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것처럼 인터뷰한 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맞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니까 효력이 있어.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효력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잘 알려주셨어요. 자기는 그 연구원이며 또 메신저가 된 거예요. 메신저가. 그래서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다는 거. 그리고 예수 믿고 그 은혜의 비밀 안에는 그냥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알아서 하기 나름. 그래서 따분해. 여전히 예배는 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겠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안에서 성장한다고 성장. 열매 맺고 성장하고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고요. 거기에는 교민교회와 유학생교회와 전통교회가 없고 복음적인 교회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픔도 있고 부인과 질병도 있고 직장과 사업에서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의 좌절과 상처와 패배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것 아니에요? 와가지고 상처 사랑만은 않겠어요 하나님 유행가를 읊어대고 있거나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만 하고 있거나 소문이 두려워요 그런 얘기만 하고 있거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그런 얘기만 하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땅끝까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히 우리 같은 것들이 우리의 기질을 넘어서서 그래서 뭐가 달라지느냐고요? 많은 게 달라지죠. 많은 게 달라지죠. 사람의 기질을 넘어서는 복음의 힘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게 달라지죠. 질병도 이겨낼 수 있고요. 예.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질병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의사들이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들을 개발한 것들을 소개해 주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이 안에서 싸워서 이겨야 하죠. 예, 내가 모티베이션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상승하죠. 상승기류를 타죠.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죠. 밤에는 울음이 찾아들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것을 발견하죠.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이 비밀이 전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교회가 상처의 온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백신의 생산 공장이 되게 하자. 이 연사 외치는 바입니다. 디아스포라의 목사님들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양육하세요. 제가요 다음 달에 신임 투표가 있어요. 그때 안 되면 저 집에 가고 보따리 사는데 지금 훈련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신임 투표를 왜 하죠? 아니 뭐 제도가 그러니까 떳떳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신입투표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다 보면 생각이 나는 거죠.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런 거죠.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부정성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질이 좌우하게 돼요. 저 사람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못 넘어가는 분인데 그런 분이 과반수가 된다면 아니면 저 사람이 비토권을 가진다면 그런 거예요. 주여 복음은 달릴 수가 없어요.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런데 남북의 분단 이념의 벽을 넘어서지 못해서 철만은 달리지 못해요, 여러분. 뭐 1세대와 2세대, 교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의견이 달리고 생활 양식이 달라서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면 복음은 할 일이 없어요. 주지어는 부활절 때 놀러 가고 교민은 집 지키고 요즘은 교민들도 그래서 질세라 같이 가요. 혹은 뭐 더 많이 가기도 하고.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는데? 우리가 왜?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독일교회 목사님들은요, 부활절에 휴가 가더라고요. 그 내가 그 헬무트 하이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부활절에 휴가 가요? 그랬더니, 야, 응? 그때가 우리가 제일 한가하대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나온다. 부활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절 문화가 있으니까. 부활절은 민속 전통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를 새기는 거지. 내가 몸으로 어디 있다고 뭐 도와드리는 게 아니야. 교육동체가. 그래도 그게 아닐 건데. 예. 우리는 뭔가 생각하죠. 민속 절기를 넘어설 수 없다면 과연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을 압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 복음의 DNA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은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길로 향해 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것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디아스포라에다가 백신 공장을 만들어서 이 한국 교회를 피드백하고 그 노쇠한 뭐 다 노쇠한 건 아니에요. 노쇠져가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세대에게 우리가 다시 주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피드백해서 우리가 다시 생생한 복음의 유전 정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종과 변이와 죄의 바이러스들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의 능력과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성, 새로운 사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휴먼, 그리고 새로운 커뮤니티. 우리가 이를 일으켜 세우자. 우리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 주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하고 사람의 기쁨을 주게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사람은 좋게 돼 있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나누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이런 사람, 세상에 나가면 저런 사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복음에 대하여 멸시하고 있는데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신비하고 변화된 내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뭔가 인간적인 기질로 분해가 안 되는 저 사람이 도대체 MBTI가 뭘까? 혈액형은 어딜까? 고향은 어딜까? 엄마는 충청도, 아빠는 전라도, 그리고 군대는 어디서 나왔을까? 온갖 것을 데이터를 쳐봐야 그 다음에 성격이 드러날까 말까. 그런데 그런 걸로 전혀 분석이 안 되는 저 사람은 뭘까? 복음 DNA. 그런데도 책임감이 없지 않고 그런데도 비전과 판타지가 없지 않고 그런데도 합리적이고 그러면서도 상식을 뛰어넘고 그러면서 위기관리 능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판에 박은 이야기가 아닌 진정한 눈물과 가슴과 사랑이 있고 저 사람의 정체가 뭘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 A형이 노력해서 O형이 되겠어요?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잠깐 잠깐 덧입는 거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절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내 안에 스티그마를 가졌다고. 예수의 스티그마. 그분이 내 가장 깊은 곳에 오셔서 내 안에 그 십자가의
피로 DNA를 내 안에 심어주시고 거기에다가 스티그마를 찍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운명이에요. 네. 무슨 내가 IT에 종사하다가 직장 구면 뭐 내가 IT에 종사해요? 실업에 종사하는 거지? 그죠? 그러다가 가게 열면 사장님이지 뭐. 네, 전직 IT 연구원 하다가 연구소에서 뭐가 안 되면 또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바뀌잖아요. 얼마든지 바뀌어. 그러나 바뀔 수 없는 것, 전혀 바뀔 수 없는 것,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영원한 기억, 그 복음 위에 이것은 사람의 좌우될 뿐만 아니라 좌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눈치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압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가 좀 다양한 사람이 많으니 좀 조심은 하시고, 예, 말도 좀 조심하고요. 예,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럼 오겠어요 누가? 어? 니네나 열심히 다녀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요. 우린 여기에서 전혀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 당신이 여기 살면서 정말 당신 인생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 저 그거 늦게 알았거든요. 근데 자매님은, 형제님은 그거 지금 바로 아시면 좋겠어요.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행복해질 거라고.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그 안에서 우리 남은 인생도 행복해지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또 아까 그 예, 메신저, RNA에 메신저가 붙어있다는 건 저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 과학에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해석과 정보가 전달해서 거기다가 기억을 심어주는 메신저가 있다는 것. 그게 모든 인간의 차별성을 뛰어넘는 공통적이라는 거가 전도죠. 복음은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공통적인 아마 백만 배, 천만 배도 넘는 견고한 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질병에서 낫게 할 겁니다. 분명히. 치료하고 또 우리를 모든 죄와 정신적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의 길을 지배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